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거를 눌러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멧돼지를 만나는 8등 강도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휴지가 없는데 누르면 올까? 이런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함께하게 된 안지수입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저희 학교 치안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뭐 운동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아니니까 안전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제명을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에 제명을 올라가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 멧돼지랑 들깨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친구가 본 애가 있어가지고 멧돼지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학교 다니시면서 여기 있는 이 파랑 기둥을 본 적 있으신가요? 멧돼지를 만나면은 노루라는 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의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파랑색 기둥. 이 기둥의 정식 명칭은 이머전시 폴인데요. 이머전시 폴은 학교 곳곳에 총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게 된다면 삼육대학교 전체의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바로 경비실로 위급 상황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면 될까요? 화재, 도움이 필요한 응급 상황, 범죄 등의 위험이 있을 시 정말 필요한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장난으로 버튼을 누르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거를 눌러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멧돼지를 만나는 8등 강도가 나타난다거나 괴한이 쫓아오면? 그럴 때 누르지 않을까요? 혹시 화장실에 여성 비상벨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보통 학교에 있는 비상벨이 파랑색 동그랗게 돼 있는데 본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맨날 거기 물 잘 내려주세요 그런 것밖에 기억 여성 비상벨은 교내 여자 화장실 간마다 총 28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겨 비상벨을 누르게 된다면 외부 경관 등이 울리며 학교의 정문과 후문의 경비실로 위급 상황을 알립니다. 이머전시 폴처럼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누른 위치가 경비팀에게 알려지게 되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누를 것 같나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남성이라던가 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단 막 몰카 같은 게 보인다 내 눈에 그럼 누르겠고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휴지가 없는데 누르면 올까? 이런 생각 혹시 학교에 경비팀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경비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네. 삼육대학교 경비팀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알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문 다 잠그기. 문 다 잠. 저희 경비팀에서도 하시는 일들이 네. 밤에 순찰을 하시는 거를 하시는데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오토바이 타고 하시던데요? 네네네, 맞아요. 학교에서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학교를 지키는 경비팀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경비팀은 학생들을 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경비팀은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24시간 순찰, 강의실 관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학교의 모든 보안 관리를 도맡고 있습니다. 경비팀이 학교의 치안을 담당해 주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밤에 돌아다니실 때 무섭거나 하신 적 있으실까요? 학교에 가로등이 되게 많고 밤에도 밝아서 무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경비들도 다니고 밤에도 근로한 학생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한 삼육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